희희유물 냉이 꿈인가? 디펙트만 계속하는 꿈. 끝나지 않는 디펙트 체크 요미. 우리는 신을 만들었으나 그를 두려워해 깡통의 몸에 가두고 결함 디펙트라 하였다. 그 뒤 첨탑 깊숙한 아래에 봉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 채 마무리라. 이제 트롤 나와가지고 부활시킴. 어이어이 이렇게 봉인돼 있다니 분명 엄청난 보물일 거라고. WW 신이 예능의 신일 줄은 몰랐지. 액신. 둥둥둥. 1분은 시즈모드, 1분은 둥둥둥둥. 어? 신성사기, 역학사기, 벨트사기. 신성은 참기 힘들긴 함. 아니? 신성이어도 어라는 먹지. 윽. 이 기억은 누구의 것이지? 파란 로봇의 고통이 느껴진다. 첫 번째 구체. 이 정도면 엘리트 잡지 않음? 앗. 응, 불필요 잡아. 아니! 전생의 기억이. 으흑, 머리가. 그러고 보면 임펄스라는 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돌려주면 쓸만할까오? 임펄스는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이펙트가 후반이 약한 건 아니니까 템포 올리는 카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임펄스가 지금 그거인 감정의 조각. 안 맞아도 발동됨. 오잉?
이펙트가 쓰레기인 걸 우째. 메아리 아리 아리 메아리. 내가 또 룸방 구각인데 이거? 아 또 누군가의 기억이 또 체화. 원생 디펙트. 아키키의 기출 문제네. 올인 간다. 너 잡을 수 있음? 아니오. 이 안 읽는 게 낫겠지. 읽을까? 로봇 메아리 까까! 정품. 이것도 정품. 뷰팅 과정. 또 뷰팅 과정. 42방어. 영체화 이벤트 왜 안 나옴? 까까! 까까르베로스.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틀렸죠. 아니 근데 디펙트라고 중괄호. 아니 근데 디펙트라고. 스타일 형이 좀 옛날 사람이라 잘 몰라. 아야 슈타인 형, 이게 로그라이크 게임이야. 꽃샘추위.
상점 가자. 마법 사러 가자. 아싸. 사실 운축장기 사러 왔지롱. 아하. 이게 운축전기다. 동공지진. 곱셈 수위. 범죄의 재구성. 은방구 아이스크림 나오면 저축함. 미션 마려운 설정이네. 몰루표 카드. 과거의 기억이. 유튜브 쟁이들을 위한 설명 전판의 신성가지 또아리또체와 어랄 룸반구 디펙트를 조이고 즐기다가 뱀녀에게 2턴 100딜 맞고 풀피 플러스 독고에서 몸콤당했다. 대잡이 느껴본 적 있다. 고마워요 스피드 웨건. 이제 이것도 죽을. 와 이거 뭐 먹음? 자가수리는 사실 이제 체력 쓰레기라 필요 없고 방열판이나 버퍼인데. 펄펄. 나이스. 눈 보러 없냐? 응, 없어.
조심했다. 다음 수미터키 벌레 세 마리가 첫단의 머리 가슴에 물어뜯으면 원성컵 날듯이. 아니 뭐 그러면은 아까는 체력 80이라 한 번에 살았나? 아니 공허 타이밍 봐라. 얄미워 죽겠네. 드르륵 드르륵 메아리 메알 행망치 신성 체력 24인데 어차피 잘 것도 아닌데 낭치가 좀 이펙터 덕분에 여수님 오크리를 띄웠습니다. 근데 왜디나 체력이 신저명이 남아있죠. 한 번 더 하십시오. 영차 써야 됨, 유성 타격 써야 됨. 영. 와, 뒤질 뻔. 50딜 넣는 미친 어둠이. 역시 또아리 또채화는 전설이다. 1코 1방어 소멸. 디펙트는 정말 강력한 카드를 쓰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빔. 아. 빔. 폭풍. 선천은 약간 리스크가 있지. 리턴이 그겠지. 와, 최대 체력 1밖에 안 잃는다. 아니 뭐 내 체력 임마. 디펙트가 동네북이야. 맞고 다녀. 약자를 괴롭히는 짓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까까까까.
45딜이면 어떡하지? 맞지 뭐. 아, 새마왕이 없어. 그래도 흡혈은 있으니까 아주 쪽쪽 빨아먹어주지. 아, 불피다. 2340만 점에서 2370만 점으로 올랐는데 1500등이 올랐어요. 이거 뭐야, 무서워. 안섭은 분쟁 지역이야. 역장 하나 더? 하나 더가 아니라 되게 역장이 없네. 아니? 니마 유물 좀. 캘리퍼스 나오면 좋을지도. 이이이이이 캘리퍼스 합 정도면 뭐 그냥 인정할 만하네. 어, 아니 미쳤냐고. 야, 이 쓰레기 게임. 이런 쓰레기 게임 작화 집어쳐 임마. 미라 손에 놔. 씨, 어? 빵긋. 하지만 미라손은 이제 없어. 17, 17, 17이면 뒤졌네? 아이스크림이나 대모왕 정도? 아, 나 세방은 필요 없겠다. 어차피 한방 컷인데.
먹을 수 있으면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제일 좋을 듯. 못 먹겠지만. 켈린데 방어할 걸. 장화를 가져왔지. 장화 신은 디펙트. 앞으로워들 두 장의 저주를 막아준다. 이야. 오잉? 이거 왜 안 막아줌? 아이씨. 재구성 같은 놈 잡아. 영바 방금 반복 두 개 나온 거? 와 짱세다 디넘강. 파워 안 쓸 수는 없다. 등부다. 아이.
우효. 243일 온다. 작은 거 온다. 어? 독고 사봤자 어차피 한 방에 죽음. 근데 이번 턴에 방패가 때리면 죽는 거 아님? 아싸, 겔리지롱. 뇌신 피카츄. 아, 헬로월드 별론데 지금은. 아, 안 쓸 순 없을 것 같은데. 어, 내 방열판. 연타냐 단타냐. 그러면 이거는 하지만 간단하게 피했습니다. 메아리의 복제 포션 쓰는 게 제일 영향가 있는 건 맞겠지. 아니, 이거 명체가 뽑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위험한 거 없지 않나? 편향은 지금 안 써도 될 것 같고.
다음에 편향 나오면 써야겠다. 악몽만 안 넣으면 된다. 목겐 전판과 클리오한 이번 판을 비교한 결과 이번 판에는 별 이벤트를 받았다. 차이점이 있네요. 그 별 갓 이벤트 맞죠? 그 별은 갓 이벤트가 맞죠. 그만해. 심장의 선화 모작은 이미 새로야. 그거 또 맞군. 아나세 삐. 1,2,3. 3,3,3,1. 가지 220장.